대구 붙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축하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.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마냥 또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사실 이제 방송에서 그 뭐 동희가 사실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는 좀 아무래도 이제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제가 또 방송에서 좀 과장되게 좀 한 것도 없잖아 있어. 얘가 뭐 맨날 공부를 안 한다, 맨날 뭐 늦게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뭐 학교 생활은 물론 이제 일반 학생들처럼 그렇게 베스트가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뭐 학교 생활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왔다 갔다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너무 예능적으로 시화해서 가뜩이나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더 그렇게 이제 비춰진 게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 뭐 댓글 같은 거 저는 안 봅니다만 이제 여기서 들리는 얘기가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동현이한테 얘기를 했죠. 어차피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. 받아들일 수 있다. 왜냐면 네가 뭐 사실은 뭐 진짜 뭐 방송도 사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뭐 진짜 어린 친구도 많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우연찮게 방송을 하게 됐고 또 그리고 또 뭐 음악 같은 경우도 힙합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저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좋은 뭐 기획센터라는 것 뭐 일정 부분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대학도 이렇게 또 뭐 별로 뭐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네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어쨌든 대학교 생활을 네가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지나가는 거다라고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뭐 이날 대학교 넣었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넣었다고 그랬을 때 야 뭐 다른 데 붙으면 다른 데 가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. 왜냐면 이런 자본들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국학과는 없었거든요. 근데 2000년대 후반에 생겼는데 저는 뭐 입시호강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뭐 논란이 돼서 이렇게 입시호강을 보니까 동영이가 그 학교를 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 성적 아니 그게 아니라 성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다 이제 실기로만 되는 학교예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. 아빠하고 그런 건 전혀